기업 실적 계속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에 대한 이슈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도 1년 만에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면서 이 같은 이런 부분들을 환영하며 기념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굉장히 또 주말 사이 이스라엘에서 많았다고 합니다. 국내는 좀 감염 재생산지수가 여전히 1.14를 기록하고 있어서 더 확산되는지 여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증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방향성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W 파트너스 송동현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서 어느 쪽의 방향성 예상하시나요? 네, 오늘 증시 상승 출발 전망합니다. 네, 오늘장 상승 예상해 주셨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양대 지수가 소폭이나마 상승하는 코스피, 또 코스닥은 0.7%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추가적인 상승 예상하시는 근거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금요일 이제 S&P 500 다우 지수는 이제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이제 그 이유는 계속적인 경기 회복 신호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준에서 이 베이지북이라고 해서 이제 4월에 발표를 했는데요. 그 연준 회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공개를 하는 그런 코너인데 일단 미국 경제 대부분 완만한 경제 성장세로 진입을 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증시에는 그 증시에 대한 상승 기대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경기 민감 업종이나 업종이 모여 있는 이 다우 지수가 계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역시나 이제 경기 회복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런 신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에 봐야 될 것이 바로 이제 글로벌 기후 회의 이벤트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실시하는 이제 기후 이벤트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기후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속됨에 따라서 글로벌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이 모여서 향후에 대책을 논의하는 그런 회의고 그 회의를 바탕으로 유럽이라든지 신흥국 등으로 계속 전파가 되는. 그런 이벤트를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 기후회의의 이벤트에 따라서 관련된 업종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후회의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슈 지속될 것 같다는 의견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들은 이제 유럽연합의 PPP, 이게 이제 팬데믹 지속 매입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22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PPP, 매입 규모를 늘릴 전망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중 갈등 심화 속에서도 이제 경기 회복이 좀 더 초점이 맞춰진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갈등 속에서도 경기 회복 속도가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기후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확답하진 않았지만 주말 사이에 또 미중 간의 기후변화 협력에 대한 공동 성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있지만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기후회의에 따른 그런 기대가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관련된 업종을 주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 친환경 업종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동안 이제 그 2차 전지가 시세를 주도를 해왔고 또 조정에 대한 폭도 가장 크게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런 이벤트에 따라서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수소 관련된 업종들도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수소 관련된 업종들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 풍력 관련된 업종들이 그나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력 관련된 업종들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 기후 이벤트에 따라서 이 기후를 이제 좌지우지하는 게 뭐 탄소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탄소 배출 감소에 대한 목표치를 상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소 배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이 관련 주들의 흐름도 역시나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그 탄소 배출 관련된 종목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장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흐름들이
좋은 그런 장세로 진입한 만큼 역시나 이 관련된 이벤트나 그다음에 이런 일정이 있는 이런 종목들 좀 주목을 해주시는 게 좀 더 수익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중심의 종목 장세가 전망된다 이렇게 의견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